자, 오늘의 흰다리 새우. 요거 1kg씩 두 개를 사와봤습니다. 키로당 가격은 23,500원이고요. 요거 보통은 이제 조그만 것들은 1kg에 30마리, 35마리 정도인데 요거는 한 27마리 대비로 좀 크기가 커요. 요거는 횟감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네, 구매처는 제가 더보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회로 좀 먹고, 그리고 소금구이. 이 새우는 또 소금구이죠.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횟감용으로 쓸 거는 이렇게 까가지고 내장 빼고 딱 얼음물에 좀 넣어놓으면 살이 또 탱글한 맛이 납니다. 새우, 소금구이. 자, 여러분들, 이 소금구이가 익을 동안 회에다가 먼저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좀 회로도 좀 먹고. 아, 새우 회는 요거는 여러분들 그 좀 즐기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내장 기간이 조금 뭐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탈이 날 수 있어요, 새우 회는. 그래서 혹시나 뭐 도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, 예, 좀 자주 드시면서 탈이 없었던 분들, 예, 그리고 내장 기간이 이렇게 약하지 않은 분들, 그런 분들한테만 좀, 예, 회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리만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한 잔. 수아사. 와. 야. 초장. 야, 찍어서. 나 야, 확실히. 야, 회로 먹는 게 진짜 맛있긴 하다. 엄청 탱글해요. 아, 얼음물에 좀 담궈놨더니. 와사비도 한번. 쏴서. 야, 좀 포기할 수 없는 맛이다. 근데 맛은 새우회는. 이 새우회를 횟집에서도 좀 새우회를 자주 주는 집이 거의 없어요. 이게 손질이 사실 보통 힘든 게 아니야, 진짜. 근데 너무 맛있다. 수아사. 지금부터 나오는 이 흰다리 새우가 좀 크기도 커지고 맛도 좀 많이 들어요. 이제 제철이거든요. 아유, 기가 막히다. 여러분도 뭐 구이든 찜이든 좀 이제 또 좀 많이 드셔보세요. 새우가 나온다는 건 슬슬 좀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 아닐까요? 구순이랑 와사비.
어? 쏴쏴 나 야, 기가 막혔어. 어우. 소금구이, 어우, 완성. 요 대가리는요, 전자레인지에 해가지고 딱 돌리면 진짜 완전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. 대가리는 잠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가지고.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. 아움. 아, 역시 소금구이. 아우, 소주. 몇 개는 껍질째, 요거 몇 개는 좀 이따가 껍질 벗기고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아 슬슬 좀 돌려와야겠는데? 이거 또 맥주에 또 한번 돌려가지고 이거 까가지고 맥주에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잠깐 돌려올게요. 지금 이미 냄새부터 가지고 환장하겠어요 지금. 와 고소한 냄새가 쏴서. 살짝 단단한 이 껍질이랑 같이 씹는 것도 좋지만 부드럽게 새우 살만 이렇게 딱 넣는 것도 더 좋거든요. 아 이거 어떻게 까는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다 까던데. 요런 거 한 입에 입안 가득 한 3개 정도 먹고 싶을 때는 소주를 먼저 넣지 말고 새우를 먼저 넣어요. 응? 제가 방금 전에 한 짓거리가 뭐냐? 저게 뭔 괴식이지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새우를 껍질 까가지고 한 3개 정도 입에 넣어가지고 씹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 아무래도 구운 거다 보니까 물기가 말라서 퍽퍽해요. 그러면 그때 소주를 입에 딱 넣어가지고 살짝 소주 조금만 딱 삼키고 남은 소주랑 같이 딱 이거 씹어요. 그러면 촉촉해지면서 아 이게 제가 즐기는 스타일이긴 한데
나음. 나도 소주 때문에 지금은 새우가 더 촉촉해져요. 아, 야, 새우 대가리만 해가지고 다 전자레인지 바삭하게 돌려왔습니다. 요건 또 맥주랑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. 소맥 이런 거에. 자, 꿀 같은 거 있죠? 요거만 딱 제껴내면은 야 바삭하게 지금 수염은 떼주고. 에이, 에이, 아이, 쏴서. 나옹! 맛있다. 바삭하니 좋습니다. 아, 이게 튀긴 것도 맛있지만은 약간 요거 좀 구운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딱 돌리면은 그 튀기지 않은, 예,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만의, 예, 감성 좀 있어요. 아우. 약간 좀 말린 느낌. 근데 수분이 약간 좀 있게 말린 느낌. 예. 쏴서. 나옹. 쏴서. 아. 쏴서. 아. 야, 이거 1kg. 오늘 제가 먹은 거 1kg. 총 2kg 주문했는데 1kg는 이제 와이프 먹으러 따로 쪄줬고 1kg로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상을 준비를 해봤어요.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3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. 야, 너무 맛있게 한번 잘 즐겨봤습니다. 굳이 꼭 이제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사시는 저 집 근처에 흰다리 새우 맛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제철이 시작됐으니까 뭐 술안주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맛있는 흰다리 새우에 한잔 해보시는 것 어떤가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, 고맙습니다.